그리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을 확 꺼내보세요, 한번요. 다 꺼내보시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진정으로 돌려주시거나 잠시 후에 꺼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왜냐하면 공연할 때 띠리리 소리가 나게 되면 공연이 그만 안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진동으로 아니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꺼내보세요. 한번 꺼내봐야 확인해요, 지금. 꼭 확인하면 나중에 또 띠리리 소리가 나요. 예, 자리에 신속하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쪽으로 자리 오시고요. 앞쪽으로 자리 많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오세요. 네,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고 저는 홍원 12동 홍제3동 구의원입니다. 홍길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늘 좋은 구경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10절 행사로 국민의회에서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들이 본행사로 들어가서 약 2시간 동안 저들이 여러분들께 평양에서 이북에서 탈북한 연예인들이 오늘 전부 탈북 출신 연예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북한 공연과 우리 공연을 비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열아의 박수를 많이 주시게 되게 되면 더 재미난 공연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박수를 많이 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떤 기관인가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죠? 그래,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어떤 기관인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숙지하셔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이제 자문위원들을 서대문구 자문위원들을 임명하셨는데요. 우리 서대문구에는 약 11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문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또한 안보 현장 예를 들어서 천안함 격침된 배를 견학한다든가 땅굴 견학 하신 분들 많죠? 그런 행사를 수차례 저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맨날 전쟁은 예고 없다 엄포 놓잖아요. 전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지역 주민뿐 아니라 중고등 학생들한테도 저들이 그 통일 안보 강연이라든가 안보 현장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속칭 이제 세터민이라고 합니다. 탈북자라 그러고 세터민들을 위한 우리가 김장 당국이 봉사라든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설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 동의 소외계층들을 모시가지고 저들이 또 유모품을 전달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앞에 소개해드리는 자문위원님들이 순수하게 협의를 많이 내시가지고 자원봉사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민주평화통일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합심을 하고 또 우리 행사관에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우리 그 민주 평화통일 탈북예술단 초청음악회는 지금 금년이 4회째인데요. 해마다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다양하게 지금 바뀌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공연을 관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우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가 주관하는 통일음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 국기대요 경례. 이어서 오늘